오렌지가 어디 갔지? 여기가 오렌지가 있던 곳이야? 맞아. 여기서 항상 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야?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이건 너무하잖아. 우린 그냥 인간들을 괴롭히는 괴물일 뿐이었어. 인간이었던 너희들을 실험을 해서 괴물로 만들고는 이렇게 대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어? 갑자기 불이 꺼졌어. 얘들아, 다들 괜찮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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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어디지? 아까 있던 장소가 아닌데? 어, 시간증이야! 넌 레드 박사? 게임을 시작하지. 이건 설마... 넌 지금 게임 속 세상에 들어와 있다. 내가 게임 캐릭터가 됐다고? 진짜? 이게 나라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신기하다. 아니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친구들이랑 블루 그린은 어디 갔어? 네 친구들과 날 배신한 블루 그린은 액자 속에 가둬버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 친구들과 블루 그린을 원래대로 돌려줘! 이 게임에서 네가 이기면 갇혀있는 친구들을 풀어주지. 좋아! 게임 룰은 뭐지? 아주 간단해. 네가 술래가 돼서 숨어있는 오렌지를 찾으면 돼. 오렌지를 찾는 숨바꼭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 잘해보라고. 어, 뭐야? 레드박스 어디 갔어? 일단 빨리 오렌지를 찾아보자.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근데 여기가 어디야?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일단 나가자. 어? 바뀌잖아? 여긴 어디지? 뭔가 수상해. 함정이 있을지도 몰라. 조심조심 가보자. 저건 뭐지? 이게 뭐야? 인형인가? 설마 얘가 오렌지? 아니야, 색깔이 오렌지가 아니잖아. 어, 깜짝이야! 갑자기 왜 움직이고 있어? 살아있는 건가?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오렌지가 아니야. 빨리 오렌지를 찾자! 무슨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 아, 뭐야! 저거 쫓아와서나! 살아있는 괴물이었어? 저것도 레드박스가 풀어놨나봐!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 안 쫓아오잖아? 이쪽으로는 못 넘어오나 보다. 휴, 다행이다. 너무 무서웠어. 빨리 오렌지를 찾아야 돼. 어? 여기는? 아, 여기서 오렌지를 찾으라고? 오케이, 빨리 찾자. 일단 여기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오렌지는 어떻게 생겼지? 일단 뭐든 찾아보자. 이거 뭐야? 바닥에 물이 새고 있잖아. 아까도 이랬었나? 어, 깜짝이야! 이건 또 뭐야? 얘도 설마 괴물인가? 당근 토끼? 어? 색깔이 딱 오렌지인데? 너 오렌지야? Nope.
아니라고? 그럼 너 뭐야? 당근 토끼라고? 근데 혹시 너 오렌지 어디 있는 줄 알아? 저쪽에 있다고? 우와,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이쪽으로 가면 있다고? 어디 있지? 잠깐, 설마 이게 오렌지야? 이거 숨은 거 맞아? 한정인가? 이렇게 쉽다고? 찾았다! 너 오렌지지? 벌써 찾았다고? 레드가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는데. 어? 잠깐만, 거기서! 쫓아오지 마! 나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괜찮아, 난 널 해치지 않아.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는 거야? 따라오지 마. 너가 도망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잠깐만, 거기 서보라니까. 안 돼, 인간한테 잡히면 밥 안 준다고 했다고. 나 배고픈 건 절대 못 참아. 대포. 뭐? 레드 박사가 치사하게 먹는 걸로 협박을 해? 오렌지야, 내가 밥 차려줄게. 네가 내 밥을 차려준다고? 난 귀신한테 밥 차려준 적도 있다고. 근데 맛이 없을 수도 있어. 날 위해서 그냥 공짜로 밥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레드 박사 말은 듣지 말고 나랑 여기서 나가자. 블루랑 그린도 우리랑 함께야. 뭐? 이제 레드 박사는 끝이야, 끝! 그렇구나. 솔직히 레드 박사, 무섭고 싫어. 배고픈 나에게 맛있는 걸 배부르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상한 실험을 하더니. 주지도 않고 맨날 인간들만 괴롭히려고 하고 정말 싫어. 나도 너희랑 함께할래. 잘 생각했어. 그럼 우리랑 같이. 오렌지를 이렇게 빨리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하군. 그런데 오렌지,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레드, 오렌지 겁주지 마. 오렌지도 이제 우리랑 함께하기로 했어. 넌 이제 혼자야. 내가 혼자라고? 오렌지까지 배신을 해? 난 지금까지 블루, 그린, 오렌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 그럼 날 배신을 해. 용서 못해! 뭐?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이제 더 이상 날 방해하는 인간은 없어.